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인 지구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새로운 바인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인더랑 그때 소개하지 못했던 포카 홀더 그리고 콜북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바인더 소개 2탄! 렛츠고! 렛츠고! 첫 번째 바인더는 미뉴잇 A5 4포켓 바인더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바인더고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마카롱 바인더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아이보리 색깔로 전 선물을 받았고 사이즈는 A5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카 4개가 들어가는 4포켓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는 미뉴잇 홈페이지에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뉴잇의 자체 키링 이게 들어있는데 따로 타공 구멍은 없어서 저는 그냥 링에다가 껴놓고 쓰고 있고요. 제 기억에 이게 다이어리 바인더로 나온 거고 포카 바인더로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댕닷컴이랑 프로마블 게 좀 탄탄하고 좀 깨끗해서 거기 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다이어리 형태여서 이렇게 포켓이 앞뒤로 있어요. 이 링 직경에 비해서 양이 많이 들어가지지는 않고 있고 저는 양면으로 해서 지금 15장 정도로 수납하고 있는데 찍힘이나 뭐 닫히는데 무리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바인더들 많이 사가지고 굳이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15장 정도를 수납하고 있고요. 하나도 안 꾸몄어. 그 여기를 보통 많이 셋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미적 감각 제로 이슈로 인하여 지금 한 개도 꾸미지 못했고 그냥 냅다 포카만 넣어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나이스부터 패더성까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미공포들도 같이 넣어놨어요. 초반에 미공포가 없고 뒤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미공포라는 게 없었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미공포들도 같이 미친 코로나와 함께 미공포가 늘어난 게 보이네요. 아씨, 근데 확실히 1탄에서 소개했던 마카롱 바인더보다 뭔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 바인더가 맞아요. 그리고 그 1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바인더는 여기 똑딱이 부분이 자석이었거든요. 좀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닫으면은 자석이 뿅 하고 뿅 하고 그냥 열려버리는데 얘는 고정이 돼서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색감이 조금 달라요. 얘는 따뜻한 아이보리 색감. 1탄에서 샀던 마카롱 바인더는 완전 화이트. 생 화이트. 약간 밀크티에 우유 좀 더 탄 느낌. 맞아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는 뭐다? 털이다. 그래서 겨울에 갑자기 꽂혀서 산 무브온투의 A5 바인더입니다. 요거 무브온투 그 네이버 스토어 가면은 지금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4,0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고 내지는 미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지는 항상 다 따로 사서 쓰고 있고 색깔은 요거 말고도 초록 색깔도 있고 검정색 흰색 체커보드 모양도 있고 색깔은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남도래는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분홍색을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게 자꾸 만지게 돼.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똑딱이에요. 근데 요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냥 호시 MD 포카들, 굿즈 포카들, 앨범 포카 말고 그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얘는 키링 타공 구멍은 없습니다. 수납력은 요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맥시멈으로 넣은 것 같고 대지 없이 양면으로 넣었을 때 한 15장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뒤에는 일본 포카를 넣었는데 일본 포카가 조금 두꺼워서 그냥 한 장씩만 넣어놨거든요. 15장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더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링 자체가 조금 크지는 않아요. 링 자체가 미뉴잇 바인더가 2.5 정도 되는 것 같은 얘는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직경. 얘는 15장 정도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잖아. 저처럼 셋업을 귀찮아하거나 잘 못하는 어떠한 똥손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키라키라 아이돌. 세븐틴도 키라키라 하지만 그 손오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컨셉에 대한 그런 것을 넣으면 조금 이렇게 뜰 수 있어. 근데 그럼 뭐 하면 된다? 검정색이 들어간 걸 사면 된다. 약간 사람도 퍼컬이 있듯이 이런 컬러의 포카들을 넣으면 조금 뜨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많이 넣으려고 대지를 지금 안 넣어놔가지고 지금 더 이 모양 이 꼴인 건데 변명은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핑크핑크한 부분을 넣으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포카 색감 맞춰두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을 잘 맞춰서 넣으면 좋을 것 같은 바인더입니다. 다음 바인더는 동 요거는 토끼지키미 바인더인데 되게 유명한 바인더죠.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서치를 했는데 판매 기간을 운 좋게 맞춰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종류를 우선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제일 베이직한 딸기. 요거는 데일리덕이라는 사이트에서 개당 2만원에 구매를 했고 근데 내지가 제 기억에 포함이 아니었거나 한 10매 정도 포함이었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요것도 저는 속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토끼 사진을
앞뒤로 넣을 수 있게 두 장을 주셔서 넣어놨고 타공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링 같은 거 끼워 넣을 수 있고 안쪽에 얘도 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장 정도 넣었을 때 예쁘게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살짝 내지가 진합니다. 크게 많이 뭐 되게 핫 핑크다 뭐 형광 핑크까지는 아닌데 그냥 살짝 진하다 정도. 따로 뭐 안쪽에 내부에 뭐 여기에 원하시는 그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뭐 따로 셋업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항상 순정 상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야 토케지키미 바인더의 최대 장점은 디자인. 너무 예뻐. 그래서 요거는 파랑 색깔 크림소다. 크림소다. 크림소다고 이거는 도겸이 바인더예요. 너무 잘 어울려. 보여줘. 얘는 내지가 흰색입니다. 얘는 저희가 포카 정리를 엄청 했죠. 포카를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예쁜 거 몇 개 빼고는 다 정리를 했어요. 한번 싹 정리했습니다. 14장인가? 지금 내지가 들어있는 상태고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이제 호시 건데 생일 케이크 그리고 얘는 복숭아. 왜 두 개냐면은 호시 포카가 많아서 넘쳐서 그래요. 예. 얘도 내지 색깔은 딸기랑 색깔 내지 색깔은 똑같고 이제 겉에가 살짝 노란빛이 섞인 딸기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고 복숭아는 조금 더 이제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이 섞인 느낌입니다. 그렇네. 얘가 15장 정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단면은 딱 이런 모양. 더는 못 넣겠죠? 요거는 양면으로 대지 없이 넣은 거여서 대지를 넣으시려고 하시면은 15장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 호시예요? 와 이거 무슨 미공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게 그 회장한전이랑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미쳤죠? 예쁘다 근데 확실히 그 딱 네 개씩 해놓으니까 얘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생일 케이크 버전으로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검정색 안에는 심플한 검정. 이번 앨범부터 여기다 넣어놨고. 아 근데 대박이다. 이 착이 지금 8장이 있는 거야? 더 있어. 더 있어. 아니.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을 사시는 거예요 맨날? 겠냐고! 겠냐고요! 호퍼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나 요새 호시포카 안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당연하지. 그 전까지 거의 막 3,400점을 샀으니까 이제 살 게 없으니까 안 사는 거지. 나 요새 포카 안 사지. 당연하지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도 그만큼 사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진짜 짜증나네. 아무튼 여기는 이제 다음 컴백 것도 여기에 조금 더 넣을 거고 아직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양면으로 한 15장 정도 넣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대지를 넣으면 예쁘긴 한데 너무 수납력이 떨어져가지고 대지는 좀 당분간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불이고요. 요거는 앨리스 포카 바인더인데 3단 바인더고 무상으로 좋은 기회에 협찬을 받게 되어서 제가 한 번씩 써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핑크랑 보라 둘 다 쓰고 있고 우선 핑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봄홈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가격은 12,900원? 안에 내지가 포함돼 있어요. 양면인데 30장이 포함돼 있거든요. 꽤 많이 들어있어서 좀 놀랐어요. 보통 이제 내지 주면 10장? 이렇게밖에 안 주는 데가 좀 많은데 30장을 줘서 지금 이게 22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면 바인더로 아주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리본 바인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리본을 묶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DIY DIY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이렇게 묶여서 와서 그냥 아무런 세팅하지 않아도 똥손 김자매도 괜찮았다. 잘 쓸 수 있었다. 잘 쓸 수 있었다. 다행이다. 저희 최차애들의 컴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3단 바인더에 대한 내가 갈망이 있었나봐. 써보고 싶었나봐. 그치 그치 넌 안 썼으니까. 안 써봤으니까. 이제 전 처음 써봐서 원우, 준이, 민규, 찬이 컴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기별로 하진 않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예뻐요. 그냥 색감. 여기도 예쁘다. 그럼 내가 여기도 예쁘지? 헉 섹시 원우 헉 너무 섹시해요. 섹시 원우 여기 제가 준이도 야금야금 모아놨었어서 민규도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 너무 잘생겼고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다 모아놨고 그다음에 유니 트랙카도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면으로 22장을 넣어놨는데 딱 예쁘게 꽉 차요. 그럼 지금도 보이시죠? 조각이나 자석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에 큰 제한이 없지만 고정이 조금 안 될 수 있다. 3단이고 양면이니까 꽤 많이 들어가죠? 응. 그리고 보라색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네, 보라색. 아 맞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링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링 색깔이 보통 이제 은색이나 금색인데 요거는 보라색도 이렇게. 그 다음에 보라색은 조금 이 얇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조금 무력을 덜고자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아 정말 내가 기념비적으로다가 이거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포카를 제외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멤버당 5장 이하로 거의 남겨놨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이제 최차애를 제외한 모든 세븐틴 멤버를 간단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멤버들 포카 더 예쁜 거 생기면은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약간 넉넉하게. 제가 3단 바인더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3단 바인더가 좋아. 나는 3단 바인더를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포카가 너무 많고 아 그치 그치 4포켓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포켓을 뜬 거지. 나는 3포켓을 제일 좋아해 사실. 속지도 제법 탄탄하다. 맞아. 제가 이거 받았을 때 공짜로 속지를 30장을 주잖아요? 이거 살면은? 근데 속지가 진짜 탄탄해. 공짜로? 너무 저급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직설적이야 표현이니까. 어, 동봉대 속재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네, 엄청 단단했어. 그다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거는 바인더를 구매할 때 같이 샀던 쿨북인데 쿠키 지킴이 쿨북이고 딸기 요게 푸딩. 푸딩. 요거는 사실 표제가 이건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잠깐 끼웠습니다. 안에는 귀여운 최애와 차애의 유닛 트래커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무 나를 소외시키고 둘만의 행복한 포즈를. 이거는 15장 내지가 들어있고 앞쪽에 따로 이렇게 표지로 쓸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타공 구멍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이 앞뒤 양옆으로 다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포카 넣어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언제 쓰면 좋을지 딱 알려드릴게요. 친구랑 놀 때 포카를 들고 가고 싶어. 근데 포카를 한 장만 들고 가고 싶지 않아. 포카를 15장 정도 들고 가서 내 이쁜 애를 자랑하고 싶어. 그때 추천드립니다. 저 이건 약간 그 놀러 갈 때 무지개 포카 만들 때 이런 데다가 싹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용도 정도? 그리고 저 뒤에 수상하게 따봉을 하고 있는 원우가 보이는데 저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짜란! 짜란! 여러분들 요청이 조금 있어가지고 털 종류의 포카 홀더를 한 번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박지? 우선은 첫 번째, 세븐틴 전용 포카 홀더? 이렇게. 그래서 저희의 최애인 호시랑 원우는 두 개씩 있고 나머지 차애들은 한 개씩 있네요. 주니 포카 홀더 저한테 팔아주실 분? 아! 요거는 이제 보통 트위터에서 이제 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시죠? 직접 보통 가격은 10,0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뭐 급격한 물가의 상승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대부분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진짜? 진짜 그때. 어, 그래서 그때. 오래 걸리면은 한 6달? 보통 걸리고. 기본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제작 기간을 잡고 미리 이제 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받는 형태, 예약 구매처럼 그런 형태고. 만약에 저희랑 똑같은 걸 사시고 싶으면은 중고 거래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트위터나 뭐 번개장터 이런 데다가 뭐 호시 포카 홀더 맞아 당찬수달 포카 홀더 중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네. 이제 그때 다른 이제 신상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나는 요런 거 아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예쁜 털 포카 홀더를 사고 싶다. 그렇다면 여름이라 털을 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요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요것들은 저희가 그 세븐틴 털 포카 홀더 외에 가지고 있는 일반 캐릭터 포카 홀더고요. 요런 것들은 소품샵이나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좀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특정 멤버를 대상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멤버를 끼워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피아노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정한이가 이제 그 파마를 뽀삐머리라고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무조건 사세요. 그러니까 정한이를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냅다 샀습니다. 이거는 아름답죠? 요거는 최근에 샀는데 저희 언니가 미필을 진짜 좋아해요. 요거를 보자마자 사줄까 했는데 응 해가지고 사줬습니다. 두 개 세트로 샀고 요 혼냥이랑 원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15,000원, 1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요 살리오는 그때 당시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9,000원인가 10,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고 꼭 해외 직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들어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살리오 포카 홀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요 디자인 혹은 비슷한 디자인, 다른 디자인 여러 가지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 플러스 털 포카 홀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제품이 너무 요새 잘 나와 있어서 네이버나 위치폼 트위터에서도 한 번씩 공구를 여니까 그 정도 일단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 요거는 증사 홀더인데요. 더키월드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만 아나요? 홍대 있어요. 홍대 더키월드에 가시면은 요 그냥 뭉텅이로 던져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사가 3개가 있어서 이 증사에 각각 어울릴만한 것들로 이렇게 하나씩 사왔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조절하시면 되고 타공구멍은 따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펀치기로 뚫어가지고
집에 있는 군번줄 달면은 그냥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가 안 막혀져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조금 불안하긴 해요.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디에 들고 다니는 용보다는 뭐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장식해놓는 용으로 쓰면은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배고파요. 그때 이후로 좀 새롭게 구매한 바인더가 많아가지고 찍긴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을까? 그때 했던 바인더들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쓰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바인더들로만 이번에는 2탄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나중에 더 모이면은 3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인더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